자, 오늘 또 세 분과 네. 함께 저희가 처음 시절부터 연예계 데뷔까지 아름다운 추억의 얘기들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책가방 토크! 예. 자, 책가방 토크. 네. 자, 첫 번째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연예계 데뷔까지 나는 이런 적이 있다. 나는! 기억에 남는 키스가 있다. 기억에 남는 키스라는 거는 정말 너무 황홀해서 그렇죠. 기억에 남는다거나 아니면 그 반대의 경우라. 자, 하나 둘 셋 하면 눌러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일단 네 분이 다 눌러주셨는데 저는 다섯 분이 다 나올 줄 알았는데 한 명은 냉혈인이에요. 한 분은 냉혈인이에요. 키스를 안 해봤던 거예요. 혹시 키스를 유지 않니? 저는 아니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유재 속지 않냐? 일단 그러면 권상우 씨는? 네. 옛날에 네.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네. 처음 이제 뽀뽀라는 걸 해보려고 네. 그 여자분의 차였어요. 근데 여자가 다 앉아있고 이제 딱 내릴 때 여자는 딴짓하고 있고. 네. 빨리 내리라 이제 네. 권상우 씨한테. 네. 기술적으로 하려고 네. 싹 갔어요 이렇게 네. 네. 다 갔는데 그 여자분도 운전할 때 보면 백뮬러가 이렇게 작은데 잘 보이게 하려고 백뮬러 이따만 붙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큰 걸 갖다 여기 딱 붙여가지고 여기가 좀 자세히 보면 눈썹 안에 상처가 있거든요. 아직도? 네, 네 약간 있어요. 그거 딱! 붙여줬어요. 여자분은 놀라시고 네. 그냥 왔어요. 피를 흘리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그 이후로 그러면 그. 그 다음부터는 네. 갈 때 신중해요. 주위 다 살피고. 네. 그 일이 있었는 거는. 절대 긴장하지 않고. 절대 긴장하지 않고. 아하. 그러면은 그것도 좀 궁금한데, 그 이후로 첫 키스를 언제쯤? 뭐, 불과 며칠 안 돼서 금이랑 했어요. 아. 너무나 저도 너무나 그런 사고가 있으니 온기가 있거든요. 예. 백물 잡고. 아 백물 잡고. 아, 상당히 권상우 씨가 세심하신 부분이 네. 있어요. 왜 차를 벗어날 생각은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게 좋지. 그러니까요. 차를 벗어나면은 할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뭘 그래요 또? 뭘 그래요? 아, 특별히 딴 데 장소가 없잖아요, 차 말고. 두 분 그때 만나신 것 같은데요. 두 분은 다 이 키스에 있어서는 차를 굉장히. 그렇구나. 예. 그래서 차가, 촬영장에 오는 차가, 저는 썬팅이 아니라 먹지 붙인 줄 알았어요. 안 보여요, 저 두 분 차들이. 아, 먹지 붙인? 이정진 씨, 세 마디 하시는데 지금 한 마디를 하셨어요, 일단. 발끈하십니다. 차 안에서. 네. 야, 전 이만, 이분 말씀하시면서 이마에 핏줄 쓰는 것처럼. 이렇게 소민이 가지고. 아, 먹지를 붙일 정도로 이렇게. 아, 안 보여요, 차가. 오. 그리고 컨텐츠 쳤더라고요. 차에 컨텐츠 쳤어요. 오, 그래요? 야, 오늘 또 자막 바뀌겠네. 이정진 말문 터지다. 야, 자막 바뀌네. 야, 아우, 좋아요. 학창시절부터 연예계 데뷔 후까지 나는 이런 적이 있다. 나는 내 알몸을 보고. 알몸 얘기가 나는 내 알몸을 보고 깜짝 놀랐다. 자, 뭐 얘기는 뭐 그렇죠. 진짜 어느 날 딱 봤는데 네. 어우 너무 몸이 멋있다라는 네. 생각을 갖거나 아니면은 뭐 반대의 경우이거나 네. 자 하나 둘 셋 세 분 자 일단 뭐 굉장히 궁금한 저는 뭐 근데 뭐 몸을 보고 놀라거나 뭐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적은? 네. 아니면 본인의 얼굴이나 뭐 이런 걸 가끔 보면은 아, 참 이쁘다 뭐 그런 생각을 혹시 하시는 적은 있어요? 솔직하게 진짜로. 솔직하게요? 네 솔직하게. 얼굴을 딱 보면은 어느 날 딱 일어났을 때 기집애 너무 이쁘다 이런 생각을 속으로라도 밖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너무 이쁘다. 네, 난 너무 있어요. 있어요? 네. 어떤 때요? 아, 보통은 제가 거울을 보면 정면을 항상 보잖아요. 옆이나 뭐 뒷모습 볼 수가 없는데 네. 어느 날 이제 혼자 거울을 가지고 집에서 이제 이렇게 뭐 볼 때가 있잖아요. 거울이 이쪽에 있고 제가 손거울을 들고서 네. 제 옆모습을 이렇게 봐요. 네. 그러면 옆모습을 이렇게 손거울로 코가 네 코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 이쁜 코에서 좋은 표정이. 이야, 권상우 씨하고 이정희 씨 표정이. 이정진 씨. 아, 권상우 씨 왜 그러셨어요? 아니, 본인의 코를 네. 보고 가끔 이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가끔. 아주 가끔. 네. 저도 그래서 네. 거울에 비친 그 저의 어떤 몸을 보고 외면을 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제 몸을 외면한다는 거. 예. 네. 왜요? 예? 네? 몸매가 안 좋아서? 아, 안 좋은 게 아니라 네. 어느 순간 딱 봤는데 너무 부드러운 거예요. 제 거울에 비친 뒷모습의 선이 너무 부드러워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외면했어요. 반할까봐. 내 몸에 제가 반할까봐. 아, 자기 뒷모습이 자기가 반할까봐. 그래서 저는 은근슬쩍 외면. 뒷모습 라인. 뒷모습 라인을 딱 보고, 갑자기. 표현이 되게 시적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괜찮죠. 네. 굉장히 부드러운 저의 몸에. 오죽하겠어요, 외계인 몸인데. 그렇죠. 오죽하겠어요, 뒷라인이야. 온 우주선 타고 날아갈 몸들인데. 그렇죠. 남자분들이 몸이 되게 좋으면은, 몸까지 구릿빛이면 더 멋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이제 해보려고 그 선틴실을 갔었어요. 네. 그 쿠폰을 끌어갖고 그때 민망하게 혼자 나체로 딱 누워있잖아요. 그렇죠. 혼자 이렇게 뒤집었다가 혼자 네. 바로 혼자 내가 여기서 도대체 뭘 하는 건가. 내가 지금 이 파란 형광등 위에서 지금 뭐 하는 짓인가. 내가 이 위에서. 네. 되게 막 좀 회의가 드셨군요. 그때 저도 저를 보고 외면했죠. 아, 본인이. 한가인 씨도 또 나름대로 몸매에 있어서 뭐 또 좀 신경을 아무래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요? 네. 저는 근데 워낙 먹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네. 아시겠지만 네. 틈만 나면 먹고 뭐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운동에는 별로 사실 신경을 이렇게 쓰지 못하는 편이에요. 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몸매를. 아니야. 여자분들이 또 제일 싫어하시는 말씀을. 우리 작가분들이 작가분들이 야 안 좋은 눈초리 맨날 먹고 자고 자고 먹고 한다는데 어부부째도 목에 지금 봐 이런 거예요. 지금 한 분은 그런 표정이에요. 좋겠다. 아니 한가인 씨는 근데 제가 저 뭐 이렇게 같이 프로그램도 해보고 그래서 아는데 네. 정말로 뭐 잘 드세요. 많이 드시고 뭐 잘 주무시고 그럼요. 네. 학창 시절부터 연예계 데뷔까지 나는 이런 적이 있다. 네. 나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성을 언제든지 유혹할 수 있다. 정말 화나는 질문이죠. 예, 요거는 네. 진짜 한번 솔직하게 뭐 아까도 뭐 솔직했지만 더욱더 솔직하게 한번 나는 맘만 먹으면 이성을 유혹할 수 있다. 하나 둘 셋. 이 처음이죠. 야 이거 영화 처음이에요? 영미 처음이에요. 한번 더 합시다. 그러면 질문이 유혹할 수 있다. 유혹할 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본인이 굉장히 마음을 잘 안 먹지만 그러니까 평소엔 잘 안 먹어요. 평소엔 마음을 잘 안 먹는데 어느 순간 정말 정말 오랜만에 몇 년 만에 정말 처음으로 마음을 딱 먹고 유혹해야겠다면 정말 유혹할 수 있다. 요겁니다. 네. 말씀드렸죠. 몇 년 만이에요. 몇 년 만에. 자기 있는 게 아니고 몇 년 만에 정말 오랜만에 다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설명이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번 더 강조해 주세요. 한 번 더, 한 번 더. 여러분들 누가 눌러야지 끝날 것 같아요. 네. 저희들을 포함해서 한 번도 그런 마음을 여태까지 먹어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언젠가 분명히 한 번쯤은 마음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분명히 여러분이 이제 남은 인생에서 딱 한 번은 마음을 먹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이건 룰이에요. 마음을 먹어야 돼요. 마음을 먹어야 돼요. 네, 네. 자,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잡니다. 세 번씩 눌러요. 네? 자. 하나, 둘, 셋. 네. 야. 이렇게 되면 이제 좀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한가인 씨는 어떻습니까? 근데 저는 안 눌렀는데요. 네. 보통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자한테 한시가 하면 다 넘어가요. 그런가요? 마음만 먹으시면 돼요. 마음을 제발 좀 먹어요. 마음을 좀 먹어봐요. 한 번은 마음을 먹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소심해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도 표현을 잘 못하는 편이에요. 하세요 제발. 굉장히 강조하시네요. 네? 아니요 모든 남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세요 표현. 혹시 이제 방송으로 작업한다 그러잖아요. 네. 작업이죠 작업.
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자기들만의 권법을 하나씩 갖고 계실 거예요. 다들 막 구단 7, 8단씩 되시는데. 권법 구단. 네, 네. 우린 정말 하얀 띠예요. 우린 정말 백띠예요. 정말 이제 양심을 걸어놓고 얘기하는데. 윤재석 씨하고 백띠예요. 정말. 근데 이제 뭐 그게 진짜 진실 앞에 이기는 게 없잖아요. 진실하게, 충실하게, 진실하게 다가서면 정말 뭐 주위에 지금 옆에 뭐 계시는 분들한테 좋은 결실을 맺어 사랑을 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지하철 타고 가다가 네. 너무나 괜찮은 여자분을 본 거예요. 그 여자분을 끄집어 내렸어요. 어, 지하철에서? 오, 이야. 와. 뮤직비디오 아니고? 예. 진짜. 진짜로? 네. 그래서, 오, 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만났어요. 오. 야. 사귀셨어요? 네. 아. 그분이 혹시 그 뺑. 아, 그거 아니야. 야, 그렇게 지하철에서. 근데 되게 되게 이쁜 추억이에요. 내가 그럴 수 있었다는 나를 아, 움직였다는 게. 제가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저희 집이 종점이라 늘 앉아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한참 때 공부를 하겠다고 그래서 머리를 정말 빡빡 밀은 적이 있어요. 저는 그냥 살짝 이렇게 스포츠로 아저씨한테 요구를 했는데 아저씨께서 잘못 알고 앞에 버튼 그냥 이렇게 쫙 밀어가지고 그래서 한동안 그렇게 해서 이제 검은 잠자리태 있잖아요. 예전에 또 그게 유행했었으니까 그러고 이제 한참 학교를 굉장히 그때는 그래서 친구들이 저를 조금 무서워한 적이 있었어요. 그 사진을 지금 보여드리면 참 이게 더 이해가 되실 텐데 어쨌든 그랬는데 어느 날 저 여학생이 옆에 딱 탔는데 가발 들고 있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또. 그럼 또 이거 딱 한참을 고민하다가 가방을 들어주고 싶어서 이제 그걸로 이제 또 얘기를 또 꺼내면 또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참 고민하다가 저 가방 제가 들어드릴게요. 그럼 웬만하면 그냥 들어준다고 하면 이렇게 주시거든요. 근데 아유 싫어요. 이렇게 싫다는 거예요. 됐어요도 아니고 싫어요예요. 그래서 아 약간 주변에서 키득대요. 아 갑자기 자존심이 좀 너무 상하고 그래서 아니 저기요 그러지 말고 제가 그냥 가방 들어드리려고 그래요 진짜요 뭐 거기서 그냥 다 속마음을 얘기한 거예요 아니 그쪽이 마음에 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가방 들어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래요 싫어요 아니요 뭐, 그다음부터는 조금 이게 싸움이 됐어요 그분하고 저하고 가방 들어준다고 했다가 아니 그러니까요 진짜로 그냥 저는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아니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싫어요 라는 그런 얘기는 그 너무 심하신 거 그분이 갑자기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저는 그냥 됐어요 근데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건데요 스님 저는 괜찮아요 저는 스님이라고 머리를 그렇게 제가 짧게 감고 있으니까 그 마치 저희 종점에 그것도 유명한 사찰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를 네, 스님인지 아 근데 뭐 아니 스님이라고 해도 왜 가방을 아니 어쨌든 그래서 굉장히 제가 민망했던 예. 어 그래서 그 학교까지 못 가고 전 내렸어요 너무 창피해서 저희 영화에 비슷한 그런 장면이 있어요 아 있어요? 네, 한가인 씨가 버스에 저희가 권성욱 제가 저 권성욱 씨 한가인 씨를 처음 만난 장면인데 네. 아니 근데 그 저 영화 내용이 그 제목이 상당히 특이해요 말죽거리 잔혹사 그 왜 네. 제목이 그런지 옛날 그 강남 양재동 일대를 말죽거리라고 불렀거든요 오, 예. 네. 근데 이제 한 학생이 말죽거리에 있는 학교로 전화 오면서 네. 아주 잔혹한, 웃지 마세요. 잔혹한 얘기를 많이 꺼내시죠. 아, 그래서 말죽거리 잘했죠. 왜요, 한가희 씨? 스님 생각이 나서. 스님 생각이. 스님 생각이.